약초로 백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산에 한번 올라왔습니다. 날씨는 참 좋습니다. 자, 좋은 열매가 있어서 이렇게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보이십니까? 자, 여기저기 많이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자, 이 약초 이름은 지똥나무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올린 영상입니다. 이 물풀의 나뭇가에 낙엽할엽 감목입니다. 산의 골짜기나 계곡 주변, 이 건강을 위해서 인가에서 많이 식재를 합니다.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달고 이 생약명은 이 수락가입니다. 이 독성은 전혀 없습니다. 잎은 이렇게 줄기에서 마주나고 잎의 뒷면에 잎맥에는 이 털이 있어 까칠까칠합니다. 이 꽃은 5, 6월경 흰색으로 가지 끝에 달리고 이 향기가 매우 진합니다. 열매는 10월에 이렇게 지똥처럼 까맣게 익습니다. 남성의 이 정력을 강화해준다고 이 남정목이라 부릅니다. 이 성분에는 베타시스토테롤과 만니톨, 시린긴, 이보틴, 세로틱산, 플라보노이드, 이 폴리페놀 성분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효능으로서는 이 고혈압으로 인한 어지럼증을 치료해주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즉, 핑도는 느낌을 받는 증상이며 눈을 감아도 어지럼증이 발생하는 이 고혈압성 효능 증상입니다. 이 속이 메스껍고 구토 증상이 들며 이 평형 장애가 일어나 이 주변이 뱅뱅 도는 이 느낌이 나타납니다. 일상생활에 큰 불편감을 주는 질환입니다. 이 고혈압 환자들이 대부분 갖고 있으며 균형 잡기 힘들고 현기증을 유발하는 이 내이 질환과 비슷합니다. 이 고혈압은 이 비만과 스트레스, 잦은 음주, 과도한 염분의 섭취로 나타나고 이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이 빈혈 증상이나 당뇨, 중이염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지똥나무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혈액 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주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이명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귀에서 삐삐 소리 나거나 이 바람 소리처럼 윙윙거리는 증상입니다. 이 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며 면역력이 약해져 이 건강의 적신호를 알려주어 이 청력의 이상 증세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이 심하면 귀가 먹먹하거나 울렁거리며 이 소리 자체가 인지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옵니다.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인식되어 있지만 요즘은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나타납니다. 즉, 외부의 소리 자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귀에서 소리 나는 현상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달팽이관 유모세포의 손상으로 신경세포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난청과 어지러움, 두통 증상이 발생합니다.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지똥나무는 면역 세포를 활성화하여 이명 현상에 이 치료 효과가 탁월한 약초입니다. 이 세포의 손상을 방지하여 만성염증 수치를 크게 낮춰줍니다. 이 체내 활성산소가 쌓여 염증으로 진행되어 나타나는 노화세포를 제거하여 이 노화 방지에 좋습니다. 혈관질환을 예방하여 혈관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혈관질환이란 이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 혈액이 맑고 깨끗해야 이 암보다 이 발병률이 높은 혈관 질환을 예방해 줍니다. 혈관은 나이 먹을수록 탄력성이 떨어지며 혈관이 망가지는 주 원인은 이 높은 혈압과 고혈당, 콜레스테롤이 심장에 이 무리를 주어 염증과 노화를 유발합니다. 이 지똥나무는 피를 맑고 깨끗하게 하는 청열작용과 정열작용이 강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이 혈관질환을 예방하여 혈관을 아주 건강하게 해줍니다. 후천적 성능력을 강화해주는 천년 정력제이며 이 비아그라 약초입니다. 양기 부족을 치료해주어 자양강장제로서 이 효과가 탁월합니다. 이 남성들의 성적 능력은 남성 호르몬의 부족과 피로감, 흡연, 음주, 운동의 부족, 식생활 습관 등으로 크게 좌우됩니다. 이를 한방에선 양기 부족이라 부릅니다. 양기 부족의 원인으로서는 정력감퇴와 발기부전, 유정, 전립선명, 비대증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족냉증과 기억력 감퇴, 손과 발의 저림 증상, 식욕 감퇴, 소화 부진 등 여러 가지 증상이 양기 부족의 원인입니다. 이보틴과 세로틱산 그리고 마니톨 성분이 부족한 양기를 채워주어 남성의 정력을 정진시켜줍니다. 또한 여성들의 성감을 높여주어 성욕을 촉진시켜주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남녀 모두에게 좋은 천년 정력제입니다. 남성의 정력을 높여주는 남성 호르몬을 증가시켜 노인들이 먹으면 흰머리가 검어지고 양기가 쉬어져 불로 장수하게 해줍니다. 여성에게도 여성 호르몬의 양을 증가시켜 성욕을 촉진시키고 몸에서 향긋한 향기가 나게 하며 피부가 고와지며 냉증과 대하증을 치료하여 여성을 여성답게 만들어주는 좋은 약초입니다. 당뇨병에도 좋은 약초입니다. 당뇨가 생기는 원인은 췌장의 기능이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인슐린이 조금 나오거나 아주 나오지 않아 혈액 속에 당이 높아져 생기는 질환입니다. 제1형 당뇨병, 제2형 당뇨병에 나타나는 흔한 증상입니다. 갈증이 심해 소갈증이 심하고 소변량은 적은데 소변을 자주 보게 되며 피로감과 손과 발이 따끔거리는 증상 등이 나타납니다. 얼굴의 홍조 증상과 입과 혀가 마르는 증상을 개선하여 당뇨병을 치료해주는 좋은 약초입니다. 찌똥나무 열매를 가을과 초겨울에 채취하여 그늘에 말려 하루에 약 15g을 물 1.5리터를 넣고 달여 차로 즐겨 마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말린 열매를 분말로 물에 타서 먹어도 좋습니다. 말린 열매를 소주에 담아 담금지로 5개월 후 먹어도 자양강장에 좋고 위장질환에도 좋은 담금주가 됩니다. 잎을 채취하여 그늘에 말려 약 20g과 물 2리터를 넣고 달여서 먹으면 고혈압과 신경통, 근육통, 관절염에 좋은 약초입니다. 줄기를 채취하여 잘게 썰어 그늘에 말려 똑같은 방법으로 먹으면 간암과 위암, 백혈병, 식도암 등의 종양세포를 억제해주는 항암 효과가 뛰어난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이 찌똥나무에 대한 효능과 촬영을 마치고 약초로 백서는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